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개그제이 특공대의 왕수경입니다. 오늘도 전국 각지에 따뜻하고 훈훈한 소식들 많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개그제이 특공대 첫 번째 소식입니다. 좋은 것과 나쁜 것이 뒤바뀐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고 해서 화제가 되는데요. 그 화제의 현장 개그제이 특공대가 밀착 취재했습니다. 아, 이 녀석 이거 올 때가 됐는데 이거 왜 안 오는 거야? 아버지, 어? 학교 다녀왔습니다. 너 지금 어디 다녀왔다 그랬어? 아, 아니에요. 너 학교 다녀왔니? 미쳤어, 이 젊은 녀석이 학교 다녀오고 젊은 녀석이 피도 안 마르게 학교를 가고. 이게 무슨 냄새야? 아, 너 우유하니? 아, 이 녀석이 우유 마시고 미쳤구나, 우유 마시고. 이게 뭐야? 게다가 딸기 우유. 아버지, 아버지, 그만하세요. 우리 새우 좀 본받아, 네 동생. 새우 다섯 살 때 벌써 담배 폈다. 얼마나 귀엽니? 새우 나중에 유치원 졸업하면 뭐 할 거야? 동거할 거예요. 얼마나 귀엽니? 귀여워 죽겠어. 아 맞다, 아버지. 어. 저 건강검진 결과 나왔어요. 아, 네. 병원에서 뭐라든. 저 있잖아요. 당뇨래요. 축하한다 이 녀석아. 당뇨구나 이 녀석아. 축하해. 원래 비만은 있었으니까 고혈압만 붙이면 산관왕이야. 축하해. 아니 너 요즘 스트레스 많이 받는구나. 왜요? 머리에 원형 탈모가 있네. 축하해. 아빠님이 땜빵 파치야. 아버지, 저도 아버지한테 좋은 아들이 되고 싶다고요. 사실 아버지가 주신 용돈 모아서요. 어. 선물 하나 샀어요. 이 녀석이 드디어 사람들 모양이. 이게 무슨 선물이야? 뽀로노 테이프요. 축하해. 이 녀석아, 뭐하니 이 녀석아. 모두 우리 셋이서 손잡고 같이 보자고. 네, 따뜻하고 훈훈한 현장 정말 잘 봤습니다. 개그제이 특공대 두 번째 소식입니다. 요즘처럼 삶이 힘들 때 유치한 삶을 꿈꾸는 사람들이 있다고 해서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그 얼마나 유치한지, 유치한 사람들의 모습 개그제이 특공대가 밀착 취재했습니다. 할아버지 이쪽으로 가시죠. 형 안녕. 안녕.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아유, 배치구나. 네 할아버지. 돈 떨어졌다. 어디? 인사 잘한다. 일어나 싸가. 할아버지 땡. 아, 왜 때려요. 전달. 반사. 뭐하세요. 진짜 돈 떨어졌어요. 어디? 인사 잘한다. 아이야 싸가. 할아버지 땡. 에이. 반사. 에이. 점프. 할아버지. 왜 때려요? 점프. 아 점프인데 왜 때리는 건데? 아유, 할아버지 얘랑 얘기하지 말고 빨리 가. 왜 때려? 전기. 할아버지. 나야. 하지 마 진짜. 아, 뭐 하시는 장난치시고 진짜 계속 이선. 이선이야. 야. 진짜 뭐예요 진짜. 배추야. 네. 미안해. 뭘 미안해 미안하기는. 아 정말 미안해. 지금 사과하시는 거예요? 뻥이야. 가긴 어디가? 돈가스. 아 형은 뭐야? 뻥이야. 엄마한테 잃는다. 일름은 일름은 1번 넘버. 아, 진짜 싫어. 세우야, 싫으면 시집 가서 시아버지. 아, 따가라. 세우야, 너는 우는 모습보다는 웃는 모습이 훨씬 이뻐. 진짜? 울다가 웃으면 띠고만게 하나. 네, 정말 대단한 유치뽕짝의 현장 잘 봤습니다. 개그제이 특공대 마지막 소식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을 웃음으로 승화시키는 가족이 있다고 해서 화제가 되는데요. 일명 허파의 바람난 가족. 그 현장을 개그제이 특공대가 밀착 취재했습니다.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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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두 형제 두시고 이렇게 가시면 어떡해요? 아버지 제발 일어나보세요! 형! 뭐 하는 거야? 어? 아버지 이렇게 누워 계시는데 아버지 이렇게 위태위태! 아버지! 정신 좀 차려보세요! 수근아, 세호야 아빠 이제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어. 버틸 힘이 없어. 아버지 나자. 아버지 나자. 아 너무 아파. 아빠. 뭐야? 전달. 반사. 물을 주세요. 네. 너무나 잘 봤습니다. 개그제이 특공대 다음 주에도 더욱 따뜻하고 훈훈한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개그제이 특공대 황수경입니다. 네, 오늘도 따뜻하고 훈훈한 소식들 많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개그제이 특공대 첫 번째 소식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뜨겁고 화끈하게 살아보고 싶은 마음 누구에게나 있겠죠? 네, 바로 그런 삶을 누리고 있는 섹시 가족이 있다고 해서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섹시한 가족들의 섹시한 현장, 개그제이 특공대가 밀착 취재했습니다. 올 때가 됐는데. 아버지! 학교 다녀왔습니다.
얼마나 기다렸는데. 공부는 잘하고. 예. Yeah. 밥은 먹은 거야. 예. Yeah. 띵동. 어머, 화들짜? 누구 왔네? 문 열어드려. 들어오세요. 편지 배달 왔어요. 편지. 그것도 편기로 왔어. 편지. 편지. 잠깐. 편지 이리 왔네. 어서 내놔. 뭔데 그래. 성적표 400명 중에 400등. 어머, 너 공부 안 할 거야? 너 미쳤니? 이 녀석. 아빠가 공부하라고. 아빠도 많이 늙으셨나 봐요. 아니 왜? 때려도 아프지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더 세게. 더 세게 공부하라고. 아저씨, 도장은 찍어주셔야지요. 도장 없으니까 지장으로 하겠어요. 인주 주세요. 잘 봤습니다. 아주 꼴값 떨고 앉아있는 현장이었습니다. 물론 개그 속에서나 가능한 거겠죠? 개그제이 특공대 마지막 소식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웃음으로 승화시키는 군인들이 있다고 해서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네, 그 전쟁터를 개그제이 특공대가 밀착 취재했습니다. 자, 조심해. 적들이 매복하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네, 조심하세요. 모두 조심해야 돼. 자, 긴장하고 파! 박 회장님! 박 회장님! 이대로 쓰러지시면 어떡해! 우리끼리 가면 되는 거야, 그냥! 아니, 사모님! 지금 이런 상황에서 왜 자꾸 장난치고 그러세요? 양상병! 이상병! 예. 난 이미 늦었어. 날 버리고 니들끼리 빨리 가. 나 뭔가 아 힘들어. 마이크도 떨어져. 나한테 아저씨야. 같이 가야 돼. 같이 가. 총 맞은 데보다 더 아파. 너무 아파 죽겠다. 아니 갑자기 왜 그래? 뻥이야. 너무 오셨어! 이 모두 다 너 때문이야! 장난치지 마! 이게 뭐야? 신나는 개그! 이게 뭐야? 엉뚱한 개그! 난 없어! 물을 주세요. 네, 잘 봤습니다. 아주 웃기려고 바라게 되는 모습 잘 봤습니다. 개그제이 특공대 다음 주에는 더욱더 쓰잘데기 없는 소식들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개그제이 특공대 황수경입니다. 네, 오늘도 따뜻하고 훈훈한 소식 많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네, 개그제이 특공대 첫 번째 소식입니다. 최근 국어 파괴가 굉장히 심각한데요. 사랑을 핫도그, 이별을 핫바, 그리고 행복을 케찹이라고 부르는 별난 가족들이 있다고 해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 현장 개그제이 특공대가 밀착 취재했습니다. 아버님, 주의를 주십시오. 자네, 내가 어떻게 자네 아버님이야. 그리고 자네 같은 사람한테 내 딸 줄 수 없네. 제발 주의를 주십시오. 어서 돌아가래도! 저 정말 주의 핫도그하고 있습니다. 핫도그가 장난이야? 핫도그는 현실이야. 어서 빨리 합바해. 배치야. 예, 형님. 주위에 대한 너의 헌신적인 핫도그 이해할 순 있어. 나도 너희들이 이대로 합바하는 거 원하지 않아. 하지만 그 핫도그만으로 진정한 케찹을 만들 수는 없는 거야, 이 바보야. 아버지, 얘네들이 이토록 핫도그 하는데 합바하게 내버려 두실 겁니까? 너까지 왜 이래, 이 녀석아. 케찹 정신 차려, 이 녀석아. 이 녀석은 우리 가족의 케찹을 방해하고 있어. 정신 차려. 너희 핫도그
전혀 뜨겁지 않아. 우리 그냥 안 뜨거워하게 해주세요. 아! 네, 잘 봤습니다. 아주 놀고 앉아있는 현장이었습니다. 데뷔게이트 공대 다음 소식입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무표정한 얼굴을 고수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고 해서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네, 일명 무표정 무감각한 사람들. 그 현장을 개그제이 특공대가 밀착 취재했습니다. 그지, 마들렘이 어제 또 대학 떨어졌다면서? 한두 번인가. 몇 살이요? 31살. 교수 될 나이네. 그렇지 뭐. 아, 박씨, 그 집 나가 마누라 들어왔나? 안 들어왔어. 아유, 여기들 있었구만. 아유, 반가워. 아니, 박씨는 여기서 뭐 하고 있는겨? 마누라 집 나간 얘기하고 있었어. 아니, 집에 들어왔던데, 이사가. 그래요? 아니, 짐하며 애들하며 뭐 싹 들고 어디 가던데. 짐이라도 좀 날라주지 그랬어. 내일도 아닌데 뭘. 그려. 야, 이씨. 어. 어제 집에 강도 들었다면서. 그치, 들었지. 다 털렸어? 애까지 데리고 왔다니까는. 애를 데려간 거 보니까 강도로 키울 모양이네. 그 강도의 인사차기는 잘 봤나? 제대로 봤지. 한 서른 하나는 돼 보이던데. 31살이면 네 아들이네. 그런가 보네. 아니, 왜 그랬어? 그 내가 데려갔나? 우리 아들이 데려갔지. 애나 잘 키워줘. 그려. 전화 왔네. 여보세요. 어, 그래요. 알았어. 뭐려? 집에 불렀대네. 아. 네, 개그제이 특공대 마지막 소식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을 웃음으로 승화시키는 가족들이 있다고 해서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네, 일명 그 유명한 허파의 바람난 사람들. 그 현장을 개그제이 특공대가 밀착 취재했습니다. 어서 오시오. 무고한 백성들을 이렇게 가둬놓고 너희들이 하늘이 성냥 무섭지 않은 거야? 이보시오! 죄인 박준영은 오명을 받자와 사약을 마셔. 원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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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장님 원샷! 너무 많아. 너무 많아. 나 너무 잘하고 있네. 아니 왜 그래? 뜨거워. 난 왜 때려? 너희 핫도그 뜨겁지 않아? 손 이렇게 별표 이렇게 별 만들어 별 반짝반짝반짝. 뭐야 별 거지 같은 개그. 물을 주세요. 네, 잘 봤습니다. 아주 울트라 유치 뽕짝의 현장이었습니다. 개그제이 특공대 다음 주에는 더욱더 도발적인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개그제이 특공대 시작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아프다를 떡볶이로, 죽는다를 라볶이로, 그리고 살려주세요를 용돈 주세요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여러분 다시 한번, 아프다를 떡볶이로, 죽는다를 라볶이로, 그리고 살려주세요를 용돈 주세요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해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 현장 개그제이 특공대가 밀착 취재했습니다. 양상병, 조심해. 적군이 매복해 있을지도 몰라. 어서 빨리 철수하자고! 막아! 어! 양상병, 왜 그래? 떡볶이 먹고 싶어요. 나 너무 떡볶이 먹고 싶어요. 아무리 떡볶이 먹고 싶어도 참아야 돼. 여기까지 왔는데 여기서 라볶이 할 순 없어. 비생명, 누가 용돈 좀 주세요. 무슨 일입니까? 양상병이 어디가 떡볶이 하세요? 나 여기가 너무 떡볶이 먹고 싶어요. 잠시만요. 제가 용돈 드릴게요. 아니, 용돈 받기에 너무 늦은 것 같아요. 나 라볶이 할 것 같아요. 양상병 이미 라볶이 하셨습니다. 양상병. 네, 개그제이 특공대 다음 소식입니다. 어른과 아이가 뒤바뀐 거꾸로 된 마을이 있다고 해서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일명 나이를 거꾸로 먹는 마을. 그 현장 속으로 개그제이 특공대가 달려가 봤습니다. 어린이 나오시네. 안녕하세요 어린이, 저 마을 이장입니다. 어린이를 봤으면 고개를 더 숙여야지. 아, 예, 안녕하세요. 더 숙여. 아, 예, 안녕하세요. 너 올해 몇이냐? 예, 올해 45입니다. 45이나 된 놈이 이렇게 버르장머리가 없어? 아이, 죄송. 너네 집에서 아들 딸들이 너 그렇게 가르치디? 아이씨, 가정교육이 잘못됐구나. 아이, 죄송합니다. 아이고,
이장님 계셨네요. 안녕하세요. 야, 김노인. 네. 너 미쳤어? 어린이 계시잖아. 먼저 인사해야지. 안녕하세요. 너도 마찬가지구나. 너는 위아래도 없니? 너 올해 몇이냐? 이제 칠순인데요, 뭐. 야, 나이도 칠순이나 된 녀석이 머리에 피도 다 마른 녀석이 너 왜 그러는 거야? 아, 죄송합니다. 너 안 되겠어? 예. 너 이따가 예. 나랑 우유 한 잔해. 저 우유 아직 못 배웠는데. 우유는 어린이한테 처음 배우는 거야. 너 몰라서 그렇지? 내 동생님은 아직도 모유하고 계셔. 아, 글쎄. 벌써 모유하시다니 참 대단하신. 저기요. 그러면 저기 이따 댁에 갈 때요. 안주라도 사갖고 가야 돼. 안주? 예, 뭐 사갈까요? 콘프레이크. 아. 딸기맛, 초코맛. 예. 그리고 백두장사 소세지. 예, 알겠습니다. 네, 잘 봤습니다. 아주 놀고 있는 현장이었습니다. 물론 개그 속에서나 가능한 거겠죠? 개그제이트공대 마지막 소식입니다. 모든 행동이 쑥스러운 사람들이 있다고 해서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쑥스러운 사람들의 쑥스러운 현장 속으로 개그제이트공대가 달려가 봤습니다. 아, 이 버스가 이렇게 왜 이렇게 안 오는 거야? 저기요. 예, 저기요. 아, 예? 아, 저기. 아, 저기요. 아, 저기요. 아, 저쪽 보고 말하세요. 아, 저기요. 손 드세요. 예? 손 드세요. 손. 누구신데요? 강도예요. 아, 빨리. 저기요. 아, 아, 예? 아, 아무리 강도라도 초면에 이렇게 말 시켜도 돼요? 아, 죄송해요. 아, 쑥스러워. 아니, 저쪽 보고 하세요. 아, 돈 주세요. 돈. 아, 이렇게 들으라, 이렇게? 아, 돈 주세요. 아, 손 저기 저쪽 보고 있으세요. 저기요. 아, 예, 예. 아, 아, 무슨 일이세요? 아니, 고개 돌리고 얘기해요. 아, 무슨 일이세요? 아, 저기 강도 씨래. 어, 네, 네, 네. 딱 돈 주세요. 아, 손 드세요. 아, 아, 누구세요? 아, 경찰이에요. 말 시키지 말아요. 아, 어떻게? 아, 이거 어떻게? 아, 예? 손 좀 줘봐요, 빨리. 왜요? 아, 수갑 채우게요. 아, 어, 어떻게 이거? 수갑 차시니까 어때요? 아, 처음 차봤어요. 아, 그러세요? 빨리, 아, 빨리. 저기 잠깐만. 예, 예. 니네들이 손잡았어. 아, 어떻게 이거 손잡아? 어떻게? 저기. 아, 왜 그러세요? 아, 저기 이거 저 잠깐만요. 예? 저기 저 잠깐만요. 예, 예. 아, 왜 때리세요? 라볶이에선 안 돼. 아, 왜 때리세요? 어린이를 보면 인사를 해야지. 아, 저기요. 잠깐만. 제가 갔다 올게요. 저기요. 우유 한잔 하실래요? 네, 잘 봤습니다. 저쪽 세 분 다 저의 진짜 선배님이시지만 개그적으로는 배울 게 하나도 없습니다. 개그제이트공대 다음 주에는 더욱더 쓰잘데기 없는 소식들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개그제이 특공대 강주희입니다. 어느덧 성큼 다가온 봄 소식처럼 따뜻하고 활기찬 소식들 많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개그제이 특공대 첫 번째 소식입니다. 돈을 통닭, 현금을 양념, 수표를 후라이드, 손들어를 닭꼬치라고 바꿔서 말하는 별난 사람들이 있다고 해서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그 현장을 개그제이 특공대가 밀착 취재했습니다. 움직이지 마! 움직이지 마! 닭꼬치! 어허! 대구가 통하고 있구나! 닭꼬치! 닭꼬치! 통닭 다 먹어! 통닭 먹어! 통닭 다 먹어! 아, 통닭 없어요! 통닭 없는 은행이 어딨어? 통닭 다 먹어서 아, 손에 있는 게 통닭이지! 알겠습니다! 그러면 통닭과 통닭을 양념만 후라이드 반으로 준비하겠습니다! 섞어! 어서 섞어! 어서 섞어! 삐! 어, 뭐야? 뭔 소리야? 네? 너 혹시 배달 버튼 눌렀니? 아니, 아, 미쳤어? 안 눌렀어. 닭꼬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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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어. 젊은 친구가 벌써부터 통닭 강도라니. 자네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어서 포크 내려놔! 다가오지 마. 양당 통닭 강당 그게 할 거야! 다가오지 마. 이봐, 젊은이. 그 포크로 날 찍을 수 있으면 찍어봐. 이런 식으로 버는 통닭은 진정한 통닭이 아니야. 정말 열심히 해서, 핏땀 흘려서 열심히 해서 버는 통닭이 진정한 통닭이야. 포크 내려놔. 그래 젊은이, 통닭 낳고 사람 낳지, 사람 낳고 통닭 낳나? 통닭이 인생의 전부는 아니야! 왜 이래? 왜 이래? 다들 왜 이래? 왜 이래? 이 사회가 날 이렇게 만들었다고! 젊은이, 어릴 때 불렀던 그 노래를 생각해봐. 땡그란 통닭, 땡그란 통닭, 벙어리 통닭, 통이 얼유 무거워. 네, 잘 봤습니다. 오늘은 왠지 닭다리 한 마리 물고 싶어지는 밤이네요. 개그제이트공대 다음 소식입니다. 일생을 쑥스러움을 타는 조직폭력배들이 있다고 해서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얼마나 쑥스러워 하는지 그 현장을 개그제이 특공대가 밀착 취재했습니다. 아유, 왜 이렇게 애기들이 안 오는 거야? 아우. 저기요. 네? 저기요. 아, 누구세요? 아, 안녕하세요. 아우, 쑥스러워. 아, 저기요. 예. 얼굴 돌리고 얘기해요. 예, 예. 아, 저 죄송한데요. 누구세요? 갈갈이파 두목 박준영 씨 아니세요? 예, 전데요. 아, 맞아요. 저기 혹시 네. 별주파 조직원이시군요. 네, 맞아요. 아, 여기 아, 저쪽 보고 얘기해요. 네, 알았어요. 여기 왜 오신 거예요? 아, 저 두목이요. 예. 갈갈이파 접수하라 그래가지고요. 아, 예. 아, 아니, 저기요. 아, 저 죄송한데 예. 한 대만 치면 안 될까요? 아, 아. 아 어디 엉덩이 쪽으로? 아, 머리 쪽으로. 아, 괜찮아요. 아, 괜찮거든요. 네, 머리 저기요. 아, 아, 저기요. 꼼짝 마세요. 아, 아유, 보지 말고. 아, 누구세요? 아, 얼굴 돌리고 얘기하세요. 네, 아유, 예, 보지 마세요. 예, 예. 아, 저 이반장이요. 강력계 이반장. 어, 어떻게? 어, 이반장님. 예, 어. 아니, 저 좀 보세요. 어? 3년 전 룸사롱 사건 예, 예. 아, 저잖아요. 어? 그때 그 수갑 채우기 창피하다 그래가지고 새끼손가락을 걸고 갔잖아요. 아, 기억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아, 아, 기억나는 것 같아요. 예, 예. 인사하세요. 이반장님이세요. 아, 이반장. 아유, 아유, 안녕하세요. 예, 서로 인사하세요. 아, 안 그래도 찾아뵈려고 그랬어요. 아, 네, 주주주주주주주. 아, 예. 저기요, 저기요. 예. 니네들이 지금 손 잡았어요. 아, 뭐 하는 거야, 지금. 일단은 그러면 예. 수갑 먼저 찾고 이렇게 갈게요. 예. 아유, 아유, 자. 아, 저기요. 예. 이거 커플링이에요? 아, 무서워. 아, 무서워. 아. 왜 때려? 젊은이 이런 식으로 보는 통닭은 진정한 통닭이 아니야. 아, 저, 잠깐만요. 잠깐만 이렇게. 이 잠깐 나오세요. 저기요 손 좀 이렇게 들어주세요. 닭꼬치. 아. 잘 봤습니다. 정말 순진무관 깍두기 오빠들의 미소 너무나 귀엽죠? 개그제이 특공대 다음 주에는 더욱더 쓰잘데기 없는 소식들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개그제이 특공대 강주희입니다. 어느덧 노란 개나리가 활짝 피는 봄이다가 왔는데요. 개그제이 특공대 첫 번째 소식입니다. 여러분 만화 좋아하십니까? 최근 교과서 대신에 만화를 공부하는 만화 학교가 나타났다고 해서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그 현장을 개그제이 특공대가 밀착 취재했습니다. 자, 새학기 시작됐으니까 공부 열심히들 합시다. 예. 자, 아셨죠? 자, 1교시 책 펴겠어요. 오늘 1교시 아기 공룡 돌리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1985년 보물선 7호로에 창간된 작품이지요. 자, 호이 김수정 선생님의 작품입니다. 양배추? 네. 자, 공부했지? 아, 그럼요. 자, 그럼 시작하겠어요. 네. 아기 공룡 돌리가 나온 고등학교 이름은? 아, 유리보고입니다. 전학 갔잖아. 전학 갔어요? 빙하 타고로 전학 갔잖아. 아, 예. 몰랐어요. 공부 안 할 거야? 공부하겠습니다. 대학 안 갈 거야? 대학 가겠습니다. 모범생 이수근 학생? 예. 아기 공룡 둘리가 가장 좋아하는 빈대떡 이름은? 1억년 전입니다. 공부 안 할 거야? 공부하겠습니다. 공부해야지 이수근처럼. 네네. 너 어떻게 하면 좋아?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기 공룡 둘리가 사는 동네 이름은? 아, 희동. 희동이. 어떻게 하면 좋니? 이수근 학생? 고길동입니다. 어떻게 할 거야? 죄송합니다. 공부할 거야 안 할 거야? 공부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대학 가겠어? 아, 가야죠 선생님. 마지막이야. 네. 공부해. 네. 거기 나오는 극중인물 마이콜. 마이콜의 네. 직업은? 아, 가수 지망생. 어떻게 하면 좋아? 아, 기타리스트, 기타리스트. 어떻게 하면 좋아? 네? 이수근 학생? 후루룩입니다. 왜지? 후루룩 잡잡. 잡은 직업을 뜻합니다. 이렇게 열심히 해야지 공부를. 네. 공부할 거 안 할 거야? 공부할게요. 안 되겠어요. 자습하세요. 자습. 네. 아, 선생님. 질문 있습니다. 뭔데? 2학기 때 배우는 독수리 오영재. 그들의 행방이 궁금합니다. 너 벌써 독수리 오영재까지 진도 나간 거야? 예, 그렇습니다. 선생님. 똑똑하다. 야, 네가 그러고도 모범생이야? 독수리 오영재는 말이야. 독수리 오영재. 독을 수리하러 간 거 아니야. 어떻게 하면 좋아? 네? 너 공부 안 할 거야? 공부하는 그게 뭐야? 창의적으로 스스로 생각하렴. 그래야 공부가 되니까 주제가 있어 생각해봐. 아, 선생님. 다섯 명이 슈퍼에 간 거군요. 과자 사 먹으러 간 거예요. 그렇게 공부를 해야지. 정말 잘하고 있어요. 네. 너 어떻게 하면 좋니? 공부할게요. 너 큰일 났네. 예. 너 작년에 배운 거 생각나? 예. 어떻게 2학년까지 올라온 거 유급 안 됐어? 안 됐어요. 너 잘 들어봐. 네, 네. 모래요정 바람돌이 알아 몰라? 알아요, 알아요. 배웠지? 네, 배웠어요. 모래요정 바람돌이가 사는 방 이름이 뭐야? 요정이니까 요정의 방. 어떻게 하면 좋니? 네? 이수근 학생? 카피카피에 살고 있습니다. 왜지? 카피카피 룸룸. 어떻게 하면 좋아? 공부할 거야 안 할 거야? 공부 안 할 거야? 할게요. 너 내일 부모님 모시고 와. 아, 안 돼. 안 되겠어. 안 돼, 안 돼. 공부할 거야? 예, 예. 그럼 숙진해 줄게. 숙제 갖고 숙제, 숙제, 숙제. 비광 통키가 쏜 불꽃 슛하고 네. 죽광 슛돌이가 한 독수리 슛. 네. 두 개 숙제 더해 갖고 와. 네. 네, 잘 봤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개구리 왕눈이의 여자친구 아로미의 아빠 투투는 22살이라고 하네요. 박준영 씨가 시켰습니다.
분위기 끝한 이미지에 생생만이 돼가지고 개그제이 특공대 다음 주에는 더욱더 쓰잘데기 없는 소식들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개그제이 특공대 강주희입니다. 오늘 또한 따뜻하고 훈훈한 소식들 많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개그제이 특공대 첫 번째 소식입니다. 여러분들 만화 좋아하십니까? 최근 교과서 대신에 만화를 공부하는 만화 학교가 나타났다고 해서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그 현장 속을 개그제이 특공대가 달려가 봤습니다. 자,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어요. 자, 책 펴고. 자, 오늘 1교시 마징가 제트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1960년대 작품이죠. 정말 대단한 작품입니다. 저를 마징가라고 생각하고 한번 보도록 하죠. 자, 귀에서 나가는 냉각간선, 입에서 루스트 허리케인, 가슴판 열선, 재질은 초합금 뉴 제트로 만들어진 아주 훌륭한 로봇. 야, 너 지금 자면 어떡해? 예. 야, 너 수업 시간에 자면 대학 안 갈 거야? 대학 갈 겁니다. 이 녀석. 야, 예. 마징가 제트 주무기가 뭐야? 로켓 펀치입니다. 어떻게 하면 좋니? 큰일 났다. 예? 이수근 학생? 낯입니다. 왜지? 나타나면 모두 벌벌벌 떱니다. 그렇지. 너 어떻게 하면 좋니? 예, 원래 마징가 제트는 농업용 로봇이에요. 예. 농번기에는 추수를 하다가 적들이 나타나면 낯으로 이렇게 찍는 거야. 예. 더 강한 녀석이 나타나면 여기서 벌 세 마리가 나가는 거 아니야? 벌벌벌 떤 거 아니야? 아, 예, 죄송합니다. 너 뭐 어떻게 하면 좋아? 니네 공부 안 할 거야? 대학 안 갈 거야? 공부하겠습니다. 야, 너 마징가 제트 뭘로 움직여? 로봇이니까 관자력 에너지입니다. 어떻게 하면 좋니? 예. 이수근 학생? 소세지를 먹고 움직입니다. 왜 그러지? 기운 센 천하장사. 어떻게 할 거야? 소세지 넣고 움직이는 너 어떻게 할 거야? 죄송합니다. 공부 안 할 거야? 공부할 겁니다. 너 어떻게 하면 좋아? 마징가 제트 나중에 뭘로 변신해? 예? 아, 로봇이가 무슨 변신으로 변신 안 해? 변신 로봇이잖아. 안 해요. 그럼 어떻게 하면 좋니? 아. 이수근 학생? 가제트 형사로 변신합니다. 왜지? 마징 가제트. 그렇지. 아, 그래. 원래 가제트 형사는 마징 씨였어. 가스가 아니라 마징 씨야. 네. 마징 씨 학금파 38대 손 아니야. 네, 죄송합니다. 나중에 미국으로 이민 가서 그레이트 마징가 된 거 아니야? 어떻게 해? 죄송합니다. 공부할 거 안 할 거야? 공부하겠습니다. 아, 이 녀석들 때문에. 아유, 기분 다 끝났어. 야, 자습해 그냥. 아유, 선생님, 질문 왜? 있습니다. 어, 그래. 2학기 때 배우는 개구리 학문이 있지 않습니까? 아유, 그렇지. 너 벌써 거기까지 진도 나간 거야? 예, 선생님. 어, 예. 거기에 가수가 등장한다고 그러는데요. 그렇지, 나오지. 도대체 어떤 가수가 나오는 거죠? 어, 그래. 야, 투투 아니야. 아로미 아빠 투투. 어? 반쪽 때문에 반쪽 투투 아니야. 어떻게 하면 좋니? 1996년까지는 유해했지. 바뀌었잖아. 투투 지금 활동해? 투투가 왜 나와? 안 나오지? 예. 주제가 있어. 잘 생각해봐. 무지개 연못에 비가. 아, 선생님, 비가 오는군요? 비가 온 거야. 비가 와서 같이 활동한 거 아니니? 아, 연못으로요? 그럼 어떻게 하면 좋아? 연못을 피하고 싶어. 아, 됐어. 야, 지금 오락 시간이야? 아, 죄송해요. 공부해야 될 거 아니야, 서가. 너 내일까지 부모님 모셔갖고 와. 아, 선생님, 잘못했어요. 아, 부모님 안 돼요. 그럼 숙제해갖고 와. 숙제, 예, 숙제할게요. 무지개 연못, 넓이하고 예. 길이 재갖고 와. 예? 네, 잘 봤습니다. 개그제이 특공대 다음 주에는 더욱더 쓰잘데기 없는 소식들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개그제이 특공대 강주희입니다. 오늘 또한 따뜻하고 활기찬 소식들 많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여러분들 만화 좋아하십니까? 최근 교과서 대신에 만화를 공부하는 만화 학교가 폭발적인 인기를 누리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 현장 속으로 개그제이 특공대가 밀착 취재했습니다. 자, 수업 들어가도록 하겠어요. 자, 오늘 배워볼 만화는 캔디입니다. 명장 만화죠. 티리우스를 만나기까지 어떤 과정. 야, 너 지금 수업하잖아. 너 지금 잘 거야? 아니, 아닙니다. 너 지금 조는 거야? 아, 공부하겠습니다. 너 캔디 알아? 네, 알아요. 캔디 공부했어? 아, 들장미 소녀 캔디 아니에요. 캔디 어떻게 죽었어? 아, 뭘 죽어요, 캔디가. 캔디 돌아가셨어. 네? 캔디 어떻게 죽었어? 안 죽었어요. 이수근 학생, 캔디 왜 죽었지? 알코올 중독으로 죽었습니다. 왜 그렇지? 외로워도 슬퍼도. 슬프다 죽은 거 아니야. 계속해서 마신 거야, 술을. 네, 죄송합니다. 그 카드로 계속 긁은 거야, 술값을. 네, 네. 술값을 쏘니 안 쏘니 쏘니 안 쏘나다 안 쏘니 만난 거 아니야. 네, 공부 안 할 거야? 공부 대학 안 갈 거야? 대학 가요. 개구리 학눈이 배웠어? 네, 배웠어요. 개구리 학눈이 왜 죽었어? 아, 왜 자꾸 죽어? 돌아가셨어. 네? 왜 죽었어? 안 죽었어요. 왜 죽었어, 이수근? 허약 체질로 죽었습니다. 왜 그러지? 빌릴리 빌. 계속 빌리면 영양실조로 척추가 안 먹인 거 아니야?
야, 바보 공부 안 할 거야. 메칸도 부위 왜 죽었어? 아, 녹슬어서 죽었어요. 죽었잖아. 왜 녹을 네. 쓸어서 죽어? 메칸도 부위가 네. 이건 왜 죽었어? 계단 올라가다 넘어져서 죽었어. 계단 올라가다 넘어져서 죽었잖아. 왜 그렇지? 몇칸도 올라가다가 떨어져서 죽은 거 아니야? 메칸도 부위가. 너 공부 안 할 거야? 너 이런 식으로 할 거야? 아, 알았어요. 피구왕 동키 폐암으로 죽은 거 알아? 알아요. 이렇게 죽은 거 아니야? 네? 세계 제일의 피구왕 이러다 죽은 거 아니야? 어떻게 공부 안 할 거야? 공부할게요. 너 축구왕 수돌이 배웠어 안 배웠어? 아 배웠어요. 축구왕 수돌이 지금 어디 있어? 에? 축구왕 수돌이 어디 있어? 축구왕 수돌이 축구장에서 축구해요. 사람 때려서 교도소 갔잖아. 아 뭐 때려요. 축구왕 수돌이 왜 교도소 갔어? 스트라이커 패스 사람 해당 이렇게 된 거 아니야? 네. 공부 안 할 거야? 공부할게요. 너가 뒤졌을 때면 수업이 안 돼. 죄송합니다. 자습해. 아, 선생님 질문 있습니다. 뭐야? 그 개구리 양눈이가 공부를 그렇게 잘한다고 하는데요. 공부 잘했지. 도대체 어떤 과목을 잘하죠? 두 과목을 잘했어요. 야, 개구리니까 개구리 점프 체육이랑 삐릴리 피리하니까 음악 아니야? 체육 음악. 너 그런 식으로 대학 갈 거야? 아, 뭐 할 거야 지금? 틀렸어요? 주제가 있어 생각해봐. 울지 말고 일어나 피리를 불어라. 아 선생님 일어랑 불어를 잘했군요. 일어하고 불어의 능통한 개구리 양눈이는 제2외국어를 정말 잘하는 개구리셨어. 아, 예. 수많은 만화 캐릭터 중에서 1어를 제일 잘하신 분은 딴 분이지. 네? 모래요정 바람돌이. 왜요? 일어나요 이렇게 된 거 아니야. 아, 제일 잘한 거야. 이런 아, 제일 잘한 이런 뜻이지. 너 어머니 모시고 와. 아빠 잠들었어요. 어머니 모시고 와. 잠들었어요. 공부를 안 하잖아. 아, 저 다른 거 시켜주세요. 공부할 거야? 예, 예. 그럼 개구리 왕눈이 예. 왼쪽 눈 시력자 갖고 와. 잘 봤습니다. 개그제이 특공대 다음 주에는 더욱더 덜 떨어진 소식들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개그제이 특공대 강주희입니다. 네, 오늘 또한 따뜻하고 훈훈한 소식들 많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여러분들 만화 좋아하십니까? 최근 교과서 대신에 만화를 공부하는 만화 학교가 폭발적인 인기를 얻고 있다고 해서 아주 난리가 났는데요. 그 현장 속을 개그제이 특공대 밀착 취재했습니다. 자, 오늘도 열심히 공부해보도록 예. 하겠습니다. 자, 오늘 1교시 은하철도 999예요. 철이와 메테리, 기계 인간의 삶을 위해서 우주여행을 떠나가는 그런... 야, 너 수업 시간에 자면 어떡해? 네, 너 공부 안 할 거야? 공부하겠습니다. 대학 안 갈 거야? 대학 가겠습니다. 대학 갈 거야? 예. 공부해야지. 예, 예. 너 은하철도 999 알아? 예, 알아요. 남자 주인공 이름 뭐야? 철이요. 잘하네. 여자 예. 주인공 이름 뭐야? 미애. 뭐 하는 거야? 예. 메테라냐? 공부 아, 안 할 거야? 예, 가겠습니다. 뭔 얘기를 하는 거야? 예. 은하철도 999 철이. 네. 철이 직업이 뭐야? 아, 직업이 어딨어요? 직업 있잖아. 이수근, 직업 뭐야? 횟집 주방장이었습니다. 횟집 주방장이었어. 네. 왜 그렇지? 기차가 어둠을 헤치고. 헤친 거 아니야. 네. 어둠을 헤친 거야. 동물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아, 네. 철이 아니야. 정말 네. 무서웠어요. 어? 공부를 해야지 안 할 거야? 공부하겠습니다. 은하철도 999가 사실은 열차가 아니라 식당 열차. 횟집이었다고, 횟집. 네. 그 집이 잘 되려고 했었어요. 네. 잘 되려고 그랬는데 맛이 없어가지고 결국은 빚을 막 친 거야. 그 노래도 나오잖아. 회 빚이 쏟아지네. 네. 그래가지고 그 집에 도증 쓴 사람이 옥동자 아니야? 옥동자가 아, 화가 난 거야. 그래서 눈 동자는 불타오르고 이렇게 된 거 아니야. 네. 공부 안 할 거야? 공부하겠습니다. 공부해야지. 대학 갈 거야? 대학 안 갈 거야? 대학 가겠습니다. 대학 가야지. 네. 하면서 공부해야지. 네. 너 꼬마 자동차 붕붕 배웠어? 1학년 때? 아 배웠죠. 꼬마 자동차 붕붕 몇 살이야? 아 몇 살이야? 몇 년식? 82년식? 나이가 아니... 있잖아. 몇 살이야? 네? 이 녀석 큰일 났네. 꼬마 자동차 붕붕 몇 살이야? 30살입니다. 30살이지. 네? 왜 30살이지? 엄마 찾아 모험 찾아 나 서른. 서른 아니야. 서른 예, 예. 살이신 거야. 예, 예. 어, 나이가 서른이야. 얼굴이 동안으로 보인 거지만 네, 네. 어? 서른이라고. 알겠습니다. 개구리 왕눈이 배웠어? 예 맞습니다. 개구리 왕눈이 몇 살이야? 초등학교 12살입니다. 큰일 났네. 어떻게 하면 좋아. 개구리 네? 왕눈이 몇 살이야? 71살이십니다. 71살이셔. 네? 왜지? 일곱 번 넘어져도 일은 하나. 일은 하나 아니야. 예. 공부할 거 아니야. 공부하겠습니다. 너 대학 안 갈 거야? 갈 거예요. 너 때문에 지금 아주 걱정이 예, 세상 같아 이 녀석들아. 자습해 이 녀석들아. 아, 선생님 저 질문 있습니다. 뭐야? 그 양배추가 만화 영화에 출연했다고 하는데요. 출연했지. 나만 나온 게 아니라 선생님도 같이 나왔어. 무슨 얘기하는 거야? 옛날 옛적에 알지? 옛날 옛적에 옛날하고 한 옛날에 배추도 사 무도 사. 이거 아니야? 배추도사 무도사. 김장철의 어머니들이 제일 좋아하는 만화가 배추도사 무도사냐. 배추도사 네. 무도사 그거 아니야. 아, 너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 죄송합니다. 거야. 네가 나온 만화는 따로 있잖아. 너는 미래소년 코난에 나왔잖아. 코난? 이 녀석아. 제가 나왔어요? 미래소년 코난에 나왔지. 나 코난이야? 뭐 하는 거야. 네? 아름다운 돼지는 너 아니야. 아, 공부할 거 안 할 거야 이 녀석아. 모르세요. 이 녀석이 따지네. 너 내일까지 엄마 데리고 와. 엄마 모시고 와. 예? 아 잘못했어요. 그럼 숙제해와. 네. 너 저팔계 알아? 저팔계 알죠. 해봐.
어디 가시야? 똑같이 하네. 저팔계 하고 너하고 몇 촌 사이인지 알아갖고 와. 아? 네, 잘 봤습니다. 양배추와 저팔계는 딱 제 스타일입니다. 개그제이트 공대 다음 주에는 더욱더 쓰잘데기 없는 소식들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개그제이트 공대 강주희입니다. 여러분 제 얼굴 뭔가 달라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에게 더 예쁜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살짝 눈 찝었습니다. 아, 코는 고등학교 때 이미 손 봤습니다. 개그제이트 공대 이렇게 솔직 담백한 소식으로 출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나 친절한 사람들만 모여 산 마을이 있다고 해서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일명 과잉 친절의 마을, 그 현장 속으로 개그제이트 공대가 밀착 취재했습니다. 아, 집에 가야지. 아, 저기요,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아유, 안녕하세요. 아유, 안녕하세요. 아유, 안녕하세요. 아유, 안녕하세요. 왜 이렇게 얘기가 많으세요? 예, 얘기가 너무 친절하시네. 예, 친절하시네. 아유, 제가 지금 예. 시계가 없어서 그러는데 네. 지금 몇 시쯤 됐어요? 아, 지금요? 예. 시계가 없으세요? 예, 없어요. 자세요. 예. 자세요. 아니, 아니 그래도 아니, 자세요. 아니, 자세요. 아니, 시계 너무 좋아 보이는데요. 아니, 결혼 예물식인데요. 자세요. 아니, 예물식인데 어떻게 차요? 아, 자세요. 아유. 결혼 한번 더 하면 돼요. 자세요. 자세요. 뭐 하시는 거예요? 자세요. 저기요. 예, 예. 죄송한데요. 예. 저 길 좀 물어볼게요. 아, 저기요. 아니, 왜 누워서 그러세요? 우러러보고 싶어서요. 아, 일어나세요. 아, 친절하시니까. 너무 왜 이렇게 친절하세요? 그러니까. 아, 저기 예. 용인을 가려고 하는데요. 예. 길을 잘 몰라가지고요. 아, 이 용인 차 없으세요? 차가 없거든요. 아, 그러면 예. 제 차 타고 가세요. 아, 너무 친절하시네. 차 타봤어요. 아, 근데 무슨 일 바쁘신 거 아니에요? 아, 저 지금 장인어른 위독하시거든요. 아, 그럼 가셔야죠. 무슨 일 있으신데요? 아, 근데 난 여자친구 만나러 가는 건데. 더 급하네요. 아, 내가 급한 일이에요. 급한 일이에요. 저기 혹시 데이트 비용은 있으세요? 아, 저희는 그런 거 없이 만나요. 아유, 어떡하지? 아유, 그럼요. 이거 제 골드카드거든요. 아유, 너무 친절하세요. 아유, 근데 아유, 아유, 근데 비밀번호가. 아, 비밀번호요? 네. 좀 어렵거든요. 네. 1 하나 1 하나. 아, 네. 정말 어렵네요. 아, 1 하나 1 하나. 아, 기억하실 수 있겠어요? 예, 근데 죄송한데 예, 예. 이걸 나중에 들려드려야 되는데 예. 전화를 드려야 되는데 어떻게 하죠? 전화기 없으세요? 전화기도 없는데. 아, 그러면요. 제 전화로. 너무 친절하셔가지고. 네. 카드 쓰시고 전화해서 이분한테 카드 돌려주세요. 아, 예, 그렇게 하세요. 예, 예, 반갑습니다. 예, 하고 있습니다. 저기 잠깐만요. 예, 예. 아니, 지금 어디 가시는 길이셨어요? 저 인천에 면접 보러 가는데요. 아니, 바지가 이렇게 더러워요. 아, 뭐 할 수 없죠. 아니, 이 바지 입고 어떻게 면접을 봐요? 예. 아니, 안 되겠다. 그러면 제 바지를. 예, 예, 예. 저기 입고 가세요. 아, 저기요. 예. 저 관객들도 보고 있고요. 예. 그리고 허리가 안 맞아요. 아, 이거 안 맞겠구나. 허리가 안 맞아요. 뭐, 어떡하지? 그럼 허리가 안 맞아가지고? 그럼 뭐, 큰일 나면 어떡해요? 아니, 그러면 제가 면접을 대신 갈게요. 그럼 장인어른은 어떻게 해요? 아, 뭐, 그러면 내가 차가 있으니까 네. 장인어른을 내가 만나러 갈게요. 아, 그러면 여자친구는 제가 대신 만나도 될까요? 아, 그래. 네. 결혼했다고 얘기하지 마세요. 아, 결혼 안 했어, 결혼 안 했어. 근데 봐요, 봐요. 결혼 나중에 얘기해요. 네! 잘 봤습니다. 저도 저 마을에 가서 집 없다고 한번 해봐야겠네요. 개그제이트 공대 다음 소식입니다. 여러분, 물구나무를 선 채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고 해서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그 기이한 현장 속으로 개그제이트 공대 밀착 취재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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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잘 봤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제대로 훈련시켜서 다음 주에 데리고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개그제이트 공대 다음 주에는 더욱더 쓰잘데기 없는 소식들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개그제이트 공대 강주희입니다. 제가 어느새 눈을 찝은 지 2주가 다 돼가는데요. 웃기도 많이 빠져서 너무나 예뻐진 모습 정말 제 자신이 자랑스럽습니다. 네, 개그제이트 공대 이렇게 솔직 담백한 분위기로 출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엽기적인 이발소가 있다고 해서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그 현장 속을 개그제이트 공대가 밀착 취재했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씨. 아, 아유, 머리가 예, 길어가지고. 자, 예. 예. 머리를 어떻게 해드릴까요? 아, 옆머리는요, 예. 짧게 쳐주시고, 예. 입머리 살짝 쳐주시고, 예. 뒷머리 팍 밀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아. 자, 옆머리 짧게 치고요, 예. 살짝 치고요, 확 쳤습니다. 예. 3,000원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오, 시원해. 아, 아저씨! 야. 아, 저 시원하게 밀어줘요, 시원하게. 시원하게 밀어드릴게요. 네. 예, 감사합니다. 네, 잘 뵙습니다. 아주 힘이 넘쳐나는 현장이었습니다. 대구제이특공대 마지막 소식입니다. 차력으로 살아가는 가족이 있다고 해서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그 힘이 넘치는 현장 속으로 개그제이 특공대가 밀착 취재했습니다. 아버지, 반갑습니다. 어이, 그래, 이 녀석. 아버지를 봤으면 90도로 인사를 해야지, 이 녀석아. 예, 아버지. 자, 인사해봐라. 예, 반갑습니다. 어, 그래. 아, 아버지, 근데 아까 어디가 다녀오시는 길이에요? 나 저쪽 예식장에 다녀오는 길이야. 그래. 아버지, 학교 다녔습니다. 아유. 그래, 괜찮니? 아, 그럼요, 아버지. 아, 잠깐만. 예. 새우 신발 샀구나. 아, 저요? 어우, 신발 샀어요, 아버지. 신발 샀어요. 신발 한번 멋지게 보여줘. 신발, 어? 그래. 신발 샀어요, 정말. 아버지! 아버지 머리 하신 것 같은데요. 맞아요, 아버지. 우리 아버지 오늘 이발 했어요. 아버지 머리 안 했어. 아버지 머리 안 했어. 아니, 아버지. 머리 안 했어요. 머리 했어요. 머리 하셨어요. 머리 했어요. 머리 했어요. 그래? 머리 하셨어요, 아버지. 머리도 몰래. 그래. 아버지가 말이야. 네. 몸이 좀 뻐근하니까. 네. 안마 좀 해야겠다. 안마. 너는 어깨 하고. 네. 너는 이 뒷목, 목숨. 예, 아, 그래. 통 있으시다 하는데. 네. 안마 좀 하자. 오늘 우리 할아버님. 예. 할아버님 제사한 거 알고 있지? 예, 할아버지 제사예요? 할아버지한테 예. 인사드리도록 하자. 예, 알겠습니다. 큰 녀석보다 절하도록 예, 해라겠습니다. 아버지 제사 꼭 해야 되는 거죠? 예. 아, 누가 내 거를 좀 두꺼운 걸 사라니. 아버지가 아버지네, 진짜. 아, 이 녀석들 정말. 할아버지. 하고 전혀 틀리게 하는구나. 할아버지, 큰절 예. 받으세요. 그래, 인사해요. 할아버지, 큰절 받으세요. 네, 잘 봤습니다. 대구제이 특공대 박준영 씨, 너도 예? 하셔야지요. 아, 그동안 개그맨 생활하면서 굉장히 즐거웠습니다. 네. 잘 봤습니다. 대구제이 특공대 다음 주에는 더욱더 쓰잘데기 없는 소식들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개그제이 특공대 강주희입니다. 네, 오늘도 여러분들께 톡톡 튀는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속눈썹을 2단으로 붙여봤는데요. 여러분 마음에 드십니까? 개그제이 특공대 이렇게 솔직 담백한 분위기로 출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대신에 가요를 공부하는 학교가 있다고 해서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그 가요학교의 현장 속으로 개그제이 특공대가 밀착 취재했습니다. 자, 책 빼고 열심히 공부하도록 하겠어요. 오늘 1교시 서태지와 아이들에 대해서 공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992년도에 데뷔했고요. 가요계에도 큰 획을 걷지만 개그계에도 큰 획을 그신 분들이에요. 아, 대표적인 개그로는 난 알아요, 시름시름 알아요, 뭐 이런 개그들이 있고. 선생님. 아, 미안해. 야,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네. 지금 참여를 어떻게 수업하고 네, 있는데 네, 너 지금 대학 갈 거야, 안 갈 대학 거야? 갈 거예요. 대학 갈 거야? 네. 너 공부 열심히 했어? 갈 거예요. 너 DJ 알아, 라디오 DJ? 알죠. 너 라디오 DJ들이 제일 싫어하는 가수가 누구야? 아, DJ가 무슨 가수를 싫어요. 싫어하는 가수 있잖아. 네? 이수근, DJ들이 가장 싫어하는 가수가 누구야? 노사연입니다. 노사연 아니야. 네. 사연 없이 라디오 할 거야? 아, 사연 없는 라디오는 있을 수가 없어요. 없는 거 아니야. 네. 노사연 씨가 제일 잘 부르는 노래가 뭐야? 만남. 우리 만남. 뭐 하는 거야? 노사연 씨가 제일 잘 부르는 노래가 뭐야? 이무송입니다. 이무송 아니야? 송을 부르는 거 아니야? 이무송 안 좋아하는데 같이 살겠어? 어떡할 거야? 죄송합니다. 공부 안 할 거야? 할게요. 너 어떡하려고 그래? 아, 잘할 거야. 이무송 씨, 노사연 씨 만나기 전에 좋아했던 가수 있었어, 없었어? 아, 주현미. 뭔 얘기하는 거야? 네? 좋아했던 여자 가수 있잖아. 누구야? 코요태의 신지입니다. 왜 그렇지? 사랑이 무엇인지. 공부할 거야, 안 할 거야? 신지를 정말 좋아했던 거 아니야? 네. 나 큰일 났어, 너 때문에. 뭐. 질문 있는데요. 뭐야? 선생님, 저기 음반 내신 적 있다고. 누가 음반을 내? 나 잊어. 기다리고, 나 기다리고. 뭘 기다려? 하지 마, 그런 거. 네, 하지 마. 어? 선생님한테 장난치고 그러면 맞아. 어떡해. 맞아. 나 기다리고, 뭐 하는 거야? 나 기다리고. 뭐 야, 그렇게 하는 게 아니지. 하려면 네? 제대로. 네. 나 기다리고, 나 기다리고. 뭐야? 네, 잘 봤습니다.
백제이트공대 다음 소식입니다. 말도 안 되는 말로 대화를 하는 독특한 현장이 있다고 해서 찾아가 봤는데요. 그 현장에 개그제이트공대가 밀착 취재했습니다. 야, 이렇게 안 온 거야? 어, 야, 잘했어? 아니, 어저께까지 뭔지 다 먹었어. 여기 강이야? 야, 이거 하얀 형이야. 뭐야? 네, 잘 봤습니다. 지네들끼리는 알아듣는지. 개그제이트공대 마지막 소식입니다. 눈물이 날 때마다 춤을 춰대는 사람들이 있다고 해서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그 기이한 현장 속으로 개그제이트공대가 따라가 봤습니다. 충성! 아버지! 크락을 제대했습니다, 아버지! 수근이 왔구나. 아버지 왜 그러세요? 다행이다. 수근이가 제대하는 걸 보고 죽게 돼. 아니, 무슨 소리예요, 아버지? 의사 선생이 이번 달을 넘기기가 힘들... 아니에요. 절대 그럴 수 없어요, 아버지. 아버지가 어떤 분인데, 우리에게 어떤 분인데 아버지가 그럴 수 있습니까? 우리 두 형제 어떡하고, 아버지는 뭐 하시냐고, 아버지. 수근아, 너 혹시 지금 춤추고 있는 건 아니겠지? 아니에요, 아버지. 남자는 아무 데서나 춤추는 게 아니야. 예, 슬퍼도 참아. 예. 우리 막둥이 배추. 예, 아버지. 우리 배추가 중학교 들어가는 걸 보고 죽어야 될 텐데. 아버지, 그런 말씀하시지 마세요. 아버지는 자꾸 그런 말씀하세요. 아버지 돌아가시면 저 눈물 아버지 사랑해요. 예, 아버지. 아버지, 그런 말씀하시지 마세요. 수근아, 배추야. 예. 아버지가 없더라도 아무 데서나 절대로 춤추면 안 된다. 열심히 살아야 돼. 아버지, 그런 말씀하세요, 아버지. 아버지가 우리한테 어떤 분이신데요? 아버지는 보고 안 보는 그러니까 예비가 하고 싶은 얘기는 너무 슬퍼서 내 얘기는 내가 없더라도 너희들이 함께 즐겁게 살아가는 그... 뭐야? 네, 잘 봤습니다. 개그자의 특공대 다음 주에는 더욱더 쓰잘데기 없는 소식들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개그자의 특공대 강주희입니다. 제가 지난주에는 난생 처음으로 팬레터를 받아봤는데요. 서초동에 사는 김준섭 친구 정말 고맙습니다. 나날이 높아지는 인기에 제 자신도 너무나 놀라운데요. 개그제이 특공대 이렇게 솔직 담백한 분위기로 출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가요학교 다들 아시죠? 그 인기 폭발의 가요학교의 현장 속으로 개그제이 특공대 밀착 취재했습니다. 자 공부하자. 자, 오늘은 신승훈 선생님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어요. 발라드의 황제. 너 자면 어떡해. 예. 공부하기도 전에 자면 어떡해. 대학 안 갈 거야? 예, 가겠습니다. 공부 안 할 거야? 가겠습니다. 너 인생의 좌표가 뭐야? 가겠습니다. 공부해야지. 예. 너 신승훈 선생님 알아? 알죠. 신승훈 선생님 제일 좋아하는 영화배우가 누구야? 아, 그 제가 어떻게 알아요? 큰일 났네. 제일 좋아하는 영화배우가 누구야? 영화배우 장미희 교수님입니다. 왜지? 너는 장미희보다 아름답진 않지만. 다른 사람한테 항상 이렇게 얘기한 거 아니야. 아, 그게 장미보다지. 장미보다예요. 무슨 얘기하는 거야. 장미 선생님이 답례도 보냈어 이렇게. 영화배우 장미입니다. 고마워요. 이렇게 얘기한 거 아니야. 공부할 거 아니야. 공부해야지. 네, 알겠습니다. 너 공부할 거 안 할 거야? 공부할게요. 너 킬리만자로 표범 알아? 조용필 선생님? 알죠, 잘 알아요. 킬리만자로 표범 왜 죽었어? 아, 근데 어떻게 산정상에 올라가서 굶어 죽은 거 아니에요? 산정상에서 굶어 죽었지? 네. 굶어 죽으면서 뭐라 그랬어? 야, 표범이 무슨 말을 해요? 뭐라 그랬어? 네? 뭐라 그래서 굶어 죽으면서? 화장해달라고 그랬습니다. 화장해달라고 그랬잖아. 자기는 뭐야? 묘를 만들지 말라. 화장해달라고 그랬어. 네? 왜 그렇지? 묻지 마라. 묻지 말라 그런 거 아니야. 화장해달라고? 묻지 말라고 그런 거 아니야. 공부할 거 아니야. 공부하겠습니다. 공부해야지. 예. 뭐 아무나 공부하고 아무나 음반 내니? 공부해야 될 거 아니야. 음반, 선생님. 근데 음반 왜 내셨어요? 그런 얘기를 왜 해 여기서 갑자기. 나 기다리고 그런 거 하지 말란 말이야. 배추 어? 나 기다리고 이런 거 하지 말란 말이야. 그럼 하려면 제대로 해야지. 이렇게 해야지. 나 기다리고 나 기다릴게. 뭐야? 네, 잘 봤습니다. 박준영 씨 정말 뭐야. 개그제이 특공대 마지막 소식입니다. 화가 날 때마다 춤을 추는 학교가 있다는 거 믿겨지십니까? 그 춤추는 학교의 현장 속으로 개그제이 특공대 밀착 취재했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이 녀석 봐라, 또 지각을 해? 이 녀석 왜 지각했어? 죄송합니다. 또 지각해도 어저께는 왜 안 나왔어? 어머니가 아프셔가지고요. 이 녀석이 말마다 거짓말을 하고 손대요, 이 녀석아. 어? 어머니 맨날 아프셔, 이 녀석아? 이 녀석! 어? 선생님!
체벌이 금지된 거 아닙니까? 어? 어젯밤에 어머니가 아프셔가지고요 병간호를 했다고요. 그래서 병간호를 했는데 나한테 뭐라고 하면 어떡해. 이 녀석이 지금 아무리 화가 나더라도 선생님 앞에서 춤을 춰 이 녀석아? 예? 이보세요 박선생! 아니 교장선생님! 이 반은 왜 이렇게 시끄러운 거예요? 도대체 수업을 할 수가 없어! 한두 번도 아니고! 그리고 너 배추! 선생님 말 맞고 학교를 열심히 나와야 될 거 아니야? 도대체 왜 그러는 거야? 그죠 선생님! 제가 왜 학교 안 나왔는지 알아요? 알지도 못하면서 왜 자꾸 그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알지도 못하잖아요 교장 선생님! 그래도 그렇지! 열심히 학교를 나와가지고 공부를 하고! 교장 선생님! 양배추! 네. 지금 수업시간이에요! 왜 이러세요? 내 수업시간을 왜 이렇게 떠들고 그러시는 거냐고요? 내가 정말로! 뭐야! 아직 안 끝났어요! 정말 내가 화를 열심히 내고 있는데! 네, 잘 봤습니다! 네, 잘 봤습니다! 그건 제 건데요? 아무나 하지 마시고요! 개그제이 특공대 다음 주에는 더욱더 쓰잘데기 없는 소식들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개그제이 특공대 강주희입니다. 오늘 관객분들께서 너무 많이 와주셔서 제가 보답하는 의미로 모창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세계 최초로 시도되는 팝 가수 브리트니 스피어스의 모창입니다. Oh, oh, baby, baby, how was I supposed to know? Wow! 와! 와! 네, 잘못했습니다. 개그제이 특공대 이렇게 솔직 담백한 분위기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요학교 다들 아시죠? 그 가요학교의 현장 속으로 개그제이 특공대 밀착 취재했습니다. 자, 오늘도 열심히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어요. 모두 다 열심히 가요에 대해서는 자면 안 돼. 공부 안 해. 공부하겠습니다. 안 갈 거야. 알겠습니다. 네 삶의 좌표가 뭐야? 네, 네 얼굴을 볼 때마다 내 삶의 암울한 그림자가 드리워져. 공부를 열심히 해야지. 네, 알겠습니다. 너 가수분들 중에서 흠잡을 데 없는 분이 누구야? 아, 근데 어떻게 알아요? 가수 중에서 흠잡을 데 없는 분 있잖아. 흠없는 분. 있어요. 몰라요. 완전 무결하신 분. 누군데요? 흠없는 분이 누구지? 서태지입니다. 왜지? 반복됐던 기나긴 날 속에 버려진 내 자신을 본 흠 나는 없었어. 흠 없다고 얘기. 예. 아, 흠 없다고. 아, 흠 없다고 얘기하시는 거 아니야? 얼마나 흠 없으신 분인지 알아? 네 알겠습니다. 근데 이분이 요즘 고민이 있어요. 무슨 고민? 건강 문제 때문에. 건강이요? 요즘 피가 잘 안 흘러서 피가 막혀가지고 동맥경화 때문에. 서태지 씨가 얼마나 건강한데요? 아 진짜야. 동맥경화 때문에 왜 그러지? 내가 가는 길은 어딜까? 아아. 피 막혀 있는 것 같아. 아. 이렇게 안마를 해줘야지. 피가 막혀 있는 거 아니야. 공부 열심히 해야지. 알겠습니다. 공부 안 할 거야. 공부할게요. 대학 안 갈 거야. 대학 가겠습니다. 네 삶의 좌표가 뭐야? 아, 네 얼굴을 볼 때마다 내 삶의 암울한 그림자가 드리워져. 공부를 열심히 하자고. 네 알겠습니다. 공부하자고. 네. 알겠습니다. 아, 얇은 사 하얀 뱃살은 고이 접어서 삼겹살 드실 거야. 공부 열심히 하자고. 네 알겠습니다. 너 가수분들 중에서 전생에 마당새였던 분이 누구야? 이대근. 아래근. 뭐 하는 거야? 가수야? 가수 중에서 전생에 마당새였던 분. 그분이 누구지? 조성모 씨입니다. 왜지? 아시나요? 맞잖아. 아시나요가 뭐예요? 잘 들어. 아시나요? 이거 아니야. 아시나요? 아니, 또 이해 못하는 사람이 좀 있네. 아, 큰일 났네. 아시나요? 아, 알겠습니다. 야, 큰일 났네. 네. 공부 안 할 거야? 네, 가겠습니다. 안 갈 거야? 네, 가겠습니다. 삶의 좌표가 뭐야? 아, 강대... 얼굴들을 볼 때마다 내 삶의 암울한 그림자가 되는 거죠. 공부 열심히 하자고 얘기하잖아, 지금. 공부 안 해? 공부해야지. 갈 거야? 안 갈 거야? 가겠습니다. 너 가수분들 중에서 어렸을 때부터 복권을 사자. 복권을 사자고 노래 부르신 분이 누구야? 몰라요. 복권 사자고 노래 부르신 분이 있잖아. 예? 그분이 누구지? 변진섭 씨입니다. 왜지? 너에게 로또 다시. 로또 다시 사자고 얘기한 거 아니야. 아, 네, 알겠습니다. 로또 다시 사야 되는데 네. 여기 분위기가 왜 이래? 대학 안 갈 거야? 대학 공부 안 할 거야? 얼굴 들을 때 내 삶에 암울한 그림자가 드리워져. 공부 열심히 해야지. 네. 너 잘 들어. 네. 우리가 음반 공부 열심히 해야 돼. 네. 가수분들은 음반에 혼을 담아가지고 음반을 내는 거야. 그럼 선생님도요. 그 앨범 내실 때 음반에 혼을 넣어서 담으시겠네요? 음반 얘기하지 말라고 그랬잖아. 네. 그런 혼을 얘기하지 넣어서 마. 망했잖아요. 그런 네. 얘기하지 말라고. 양배추 선생님한테 심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나 기다리고 그랬잖아, 나 기다릴게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먼저 다리미를 딱 잡아. 귀를 딱 잡아. 나 기다리고 귀 분위기 왜 이래? 네, 잘 봤습니다. 올 여름에 또 음반을 낸다는데 미쳤죠? 그게 공대 다음 소식입니다.
위급할 때마다 춤을 추는 사람들이 있다고 해서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그 위급할 때마다 춤을 추는 현장 속으로 개그제이 특공대가 깜짝 취재했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괜찮으세요? 어디 그렇게 위독하신 거예요, 아버지? 배추야. 예. 예비가... 이제 더 이상 살기가... 어떻게 어떻게 아버지! 제발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우리 아버지 왜 자꾸 그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버지! 그런 말씀하지 마시고! 제발! 선생님! 도와주세요! 선생님! 도와주세요! 아이, 도대체 무슨 일이에요 지금? 아버지가 너무 미덕하죠? 이 사람은 연락을 빨리 했었어야지! 선생님! 무슨 일이죠? 내 의사 생활 40년 만에 예. 이런 일은 처음인 것 같습니다. 아니 도대체 미리 연락만 했었어도 된 거를 지금 연락해서 이렇게 이태롭게 만드는 거예요. 선생님 아버지가 얼마나 위독하시면 춤을 이렇게 추세요. 그런가 어떻게 예. 된 거냐면 미리 연락만 했으면 아버지는 괜찮았을 거예요. 도대체 연락을 왜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 말씀이요 예. 아버지를 더 이상 살릴 수가 없다는 그런 말씀 그러니까 내 병이 얼마나 심하면 네. 내 병이 더 이상 살 수가 없다는 그런 나눠야 안 해줘. 뭐야? 아니 그러니까 아직 뭐야? 아니 그러니까 아직 안 끝났더니까 왜 이래? 네, 잘 봤습니다. 네, 잘 봤습니다. 근데 다음 주는 걷다 쓰잘데기 없는 소식들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개그제이 특공대 강주희입니다. 여러분들 5월은 어린이의 달이죠?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어린이를 위한 성대모사를 준비해봤는데요. 국내 최초로 시도되는 만화 짱구는 못 말려의 짱구 엄마의 성대모사입니다. 짱구요! 짱구요! 네, 비참합니다. 개그제이 특공대 이렇게 어색한 분위기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가요학교 다들 알고 계시죠? 그 가요학교 현장 속을 개그제이 특공대가 밀착 취재했습니다. 자, 오늘도 여기 온 관객 어린이들, 학생들하고 함께 가요 공부해보도록 하겠어요. 자, 가요는 말이지. 너 지금 자면 어떡하겠다는 거야. 알겠습니다. 대학 안 갈 거야. 대학 가겠습니다. 공부 안 할 거야. 공부하겠습니다. 이런 얼굴을 볼 때마다 내 삶의 암울한 그림자가 드리워져. 아, 공부 열심히 하자고 하잖아. 네, 알겠습니다. 벌써 유행하고 되고 있네. 아, 알았어요. 분위기 좋아요. 네. 너 가수 전인권 씨 알지? 아, 잘 알죠. 가수 전인권 씨가 왜, 아! 이거 왜 하는지 알아? 못 풀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뭐예요? 이거 하는 이유가 있어요. 네? 전인권 씨가 왜 그러지? 하루 종일 다리에 경련이 일어나서 그런다. 다리에 경련이 일어나서 그런 거야. 왜 그렇지? 긴 하루 지나고 아우! 다리에 지난 거 아니야. 알겠습니다. 안 할 거야? 하겠습니다. 공부 안 할 거야? 공부하겠습니다. 이해 못하겠다는 이 얼굴은 뭐야? 이 얼굴은 보면 내 삶의 암울한 그림자가 드리워져. 공부 열심히 하자고 내가 얘기하자니. 네. 가수 중에서 네. 김경호 씨 말고 원래 네. 개그맨이셨던 분. 박준영. 뭔 아, 얘기하는 네. 거야? 네. 개그 콘서트에 나오셨던 분이야. 어? 개그... 윤도현 씨 아니야. 네? 윤도현 씨 모르니? 먼 산 언저리 뉴스입니다. 아. 분위기 정말 이상하네. 아니 관객들 여러분들이 이렇게 얘기해도 난 다 보여요. 네. 이분 웃고 있는데 눈이 몰라. 이거 어떡하는 분위기야. 네. 큰일 났네. 대학 안 갈 거야. 대학 안 갈 거야. 이런 얼굴을 볼 때마다 내 삶의 악한 그림자가 드리워져. 알았어. 공부 열심히 하자. 네 알겠습니다. 예. 야 나는 이가 튀어나온 개그맨이 아니야. 그렇죠. 개그맨이지. 네, 이빨 이가 처진 네. 가수가 있어요. 네? 이가 처진 가수 누구야? 박상민 씨입니다. 박상민. 네. 왜 그렇지? 나보다 못난 사람에게 잊혀져 있던 아, 사람에게 이 쳐져 있는 거 아니야. 아. 이가 쳐져서 이렇게 가는 거 아니야 분위기가. 정말 이상하네 분위기. 아. 이런 분위기를 볼 때마다 내 삶에 암울한 그림자가 드리워져. 아, 유행을 했네 정말. 네 잘 봤습니다. 아주 그냥 암울한 개그였습니다. 개그제이 특공대 다음 소식입니다. 1년 365일 여드름을 짜면서 생활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해서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그 여드름을 짜면서 생활하는 사람들의 현장 속으로 개그제이 특공대가 깜짝 취재했습니다.
야, 반갑다. 오랜만이다. 동창회에서 만나네. 그러게 말이다. 아, 잘 지냈어? 어, 그래. 야, 인사해야지. 그래, 준호야. 그래, 반갑다. 아, 인사 반가워. 야, 이 녀석 이거 진국인데? 아, 이 녀석 정말? 야, 반갑다. 인사하자. 어, 어. 야. 이 녀석 짭짤한데? 야, 잘 지냈어? 어, 어, 야, 반갑다. 야, 잘 지냈어? 어. 아, 아, 이 녀석 봐라, 이거. 흐멀건 국물 속에 알갱이가 토? 이야! 정말 좋네. 잠깐만, 이거 왔으니까 선생님 모셔야지. 선생님 모셔야죠. 선생님 모시자. 동창이 왔으니까 선생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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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래 얘들아. 아, 그래 맞아. 그래 선생님. 이야. 관객들이 내가 나올 줄 다 아는 것 같아. 거기 지금 선생님 빼고 누구 있나요? 그렇지. 여드름엔 독보적인 존재야. 예, 그래. 존경하지 말고 그런 인사 예. 보면 틀려요. 예. 요즘에는 이렇게 인사해야 돼. 예, 어떻게 자, 이렇게 만져서 안녕. 이렇게 하는 거야. 에이, 이상하게들. 안녕하십니까? 개그쟁이 특공대 강주희입니다. 네,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세계적인 모창을 준비했는데요. 팝가수 휘트니 휴스턴의 영화 보디가드의 주제가입니다. I'm the 이렇게 신나는 분위기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평생 동안을 촬영만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면 여러분 믿겨지십니까? 1년 365일 동안 촬영만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고 해서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그 촬영을 하는 사람들을 개그제이 특공대가 다음 주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개그제이 특공대 개그제이 특공대 마지막 소식입니다. 무서움을 느낄 때마다 춤을 추는 사람들이 있다고 해서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그 무서운 현장 속에서 춤을 추는 사람들의 모습을 개그제이 특공대가 밀착 취재했습니다. 자, 야, 내가 지금 산에서 길을 잃은 거 아니야. 아, 어떻게 내려가지? 아니요, 그냥 여기서 그냥 대충 자요. 야, 안 되겠다. 그냥 여기서 좀 좁더라도 이렇게 모여서 자자. 야, 자, 빨리 자. 자자. 대학 안 갈 거야. 귀신이 어떻게 됐어? 너 왜 그래? 귀신. 아, 귀신이 없어 정말. 귀신이 어디가 그래? 아, 그러지 마, 가자. 아, 저 소리 하지 마, 무섭게. 아, 난 봐, 진짜. 잘 봤습니다. 네, 잘 봤습니다. 왜 그래? 귀신 왔어. 아, 그냥 그러지 말고 빨리 자. 아, 왜 시끄럽다고 그래. 빨리 자. 귀신. 아, 왜 그래? 왜 그래? 아, 정말. 왜 그래? 아, 뭐야? 아, 정말 뭐야, 그래? 어, 뭐가 무서워? 아, 그냥 내려가 그냥. 아, 손 내려가, 내려가, 그냥 내려가, 그냥 열심히 어, 내려가 가지고. 개그제이 특공대 강주희입니다. 네, 제가 오늘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세계적인 모창을 준비해봤는데요. 팝가수 셀린 디온이 부르는 영화
타이타닉의 주제가입니다. 응, 응. You fall wherever you are, and I know that my heart will go on and on. 나 잘 아지. 이렇게 목소리 갈라지는 좋은 분위기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술을 가르쳐주지도 않는 무술학교가 있다고 해서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그 무술학교의 현장 속을 개그자의 특공대가 밀착 취재했습니다. 사부님, 저에게 검술을 가르쳐주십시오. 저에게 검술을 가르쳐주십시오. 절대 가르쳐줄 수 없다. 저는 부모님의 원수를 갚아야 됩니다. 검술을 가르쳐주십시오. 검을 사용하는 자, 검으로 죽는 법이야. 저는 부모님의 원수를 갚아야 합니다. 저에게 검술을 가르쳐주십시오, 사부님! 진정으로 검술을 배우고 싶단 얘기냐? 저 배우고 싶습니다! 그토록 배우고 싶단 얘기지! 예! 에어이 괘씸한 놈! 사부님, 어디 가십니까? 배워와야 가르쳐주지. 아! 사부님! 무술을 가르쳐주십시오, 사부님! 절대 가르쳐줄 수 없다. 왜 가르쳐줄 수 없다는 얘기입니까? 무술로 흥한 자 무술로 망한다 그랬어. 칼로 배운 자 칼로 죽는다 그랬어. 너 정말로 칼로 배워 죽고 싶은 게요? 내 죽는 한이 있어도 무술을 꼭 배우고 싶습니다. 모두 너를 아끼고 사랑하기 때문이요. 저도 사부님을 아끼고 사랑합니다. 그러니 무술을 가르쳐 주십시오, 사부님. 지금 뭐라 그랬어? 무술을 가르쳐 달라고 했습니다. 아니 그 앞에 사랑한다고 얘기했습니다. 나도. 잘 봤습니다. 지네들끼리 뽀뽀하는 아주 징글징글한 현장이었습니다. 백제의 특공대의 다음 소식입니다. 전쟁터에서 위급하거나 총을 맞았을 때 춤을 추는 군인들이 있다고 해서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그 전쟁터에서 춤을 추는 군인들의 현장을 백제의 특공대가 깜짝 취재했습니다. 적들이 모두 매복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모두 조심해야 돼. 알았지? 가르장이요! 가르장이요! 아니 괜찮아! 아니 괜찮아! 어디 가신 거야! 아니 얼마나 아프면 아니 얼마나 아프면 얼마나 아프면 이런지 괜찮아 괜찮아 일어나. 괜찮아 진짜 아픈 거 같다. 조심히 가자. 빨리 가자. 아니 괜찮아. 가로장이야. 아니 괜찮아. 나 괜찮아. 총에 맞았어. 검사를 해보겠다. 검사를 해보겠다. 팔은 괜찮으신가? 팔이 부러진 거 같아. 알겠어. 아니 얼마나 아프면 이럴까. 걱정하지 마. 힘내. 빨리 가자. 자 빨리 가자. 아니 얼마나 아프면 그러는 거야. 빨리 가자. 빨리 내려가자고. 뭐야? 빨리 가자. 빨리 가자고. 쉽쇼. 뭐야? 빨리 가자. 빨리 내려가자고. 걱정하지 마. 빨리 내려가야 돼. 아, 폭탄이다. 정말 위급한 폭탄이야. 이렇게 훌륭한 폭탄은 태어나서 처음. 점점 빨갛게 달아오르고 있다. 정말 놀라운 폭탄이야. 뭐야? 네, 잘 봤습니다. 개그제이 특공대 다음 주에는 더욱더 쓰잘데기 없는 소식들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개그제이 특공대 강주희입니다. 네, 제가 오늘은 특별히 부산 사투리로 인사를 준비해봤는데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개그제이 특공대 강주희입니다. 네, 잘 봤습니다. 개그제이 특공대 이렇게 짜증나는 분위기로 출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이 닿기만 해도 붙어버리는 사람들이 있다고 해서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손이 닿기만 해도 붙어버리는 사람들의 현장 속을 개그제이 특공 내가 밀착 취재했습니다. 이야, 이거 얼마만이야? 이거 얼마만이야, 준영아. 수산이 왔어야 만나네. 그러게 말이야. 야, 그동안 잘 지내. 조심해야지. 어이, 붙으면 어떡하라고. 그러니까. 야, 정말 반갑다. 너무 반갑다. 야. 10년 전 생각나? 나지. 너무 반갑다, 이 사람. 아, 좋지. 너 어떻게 안 떨어지잖아. 야, 그건 그렇고 너 이번에 대학에 붙었다면서? 야, 축하한다, 이 녀석아. 창피하게 그런 얘기 뭐하러 해. 아우, 조심 좀 하지 그랬어. 야, 주영아, 잘 지냈어? 어, 다가오지 마. 아유, 어떡해. 큰일 났네. 준영아, 남자남이 칠칠 맞게 지퍼를 열고 다니면 어떡해. 지퍼가 어디 열렸어? 내가 올려줄게. 넌 근데 임마 운동화 끈을 풀고 다니면 어떻게 임마? 야, 너 나도 보였냐? 야, 근데 니들 뭐 하고 있는 거야? 넌 또 뭐 하고 있는 거야? 아, 큰일 났네, 이거 어떡하지? 야, 정말 미안한데. 왜? 나 소변 마려. 아, 지금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어떻게 소변을? 야, 돌려. 왜 그랬어? 야, 됐지? 됐다. 됐다. 싸, 빨리 싸. 야, 지퍼는 내려줘야지. 아, 내가 내려줄게. 개그제이 특공대 다음 주에는 더욱더 쓰잘데기 없는 소식들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개그제이 특공대 강주희입니다. 제가 오늘은 여자로선 최초로 동물 울음소리를 들려드릴 건데요. 까마귀 울음소리 준비했습니다. 네, 어설픕니다. 개그제이 특공대 이렇게 이상한 분위기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나 감동을 받는 학교가 있다고 해서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그 감동 학교의 현장 속을 개그제이 특공대가 밀착 취재했습니다. 선생님, 죄송합니다. 그만 지각을 하고 말았습니다. 아니, 괜찮아. 지금이라도 돌아와줘서 정말 다행이네. 이제 고작 3교시가 지났을 뿐인데 뭘 그래. 정말 고맙고 정말 감동적이야. 학교에 와줘서. 아니, 근데 학교엔 왜 늦은 거야? 사실 오늘 늦잠을 자고 말았습니다. 눈물 없이 들을 수 없는 드라마고 또 늦잠을 자고 말더니 그래도 깨서 왔으니 얼마나 다행인가. 늦잠은 왜 잔 거야? 어쩔 수 없었습니다, 선생님. 그냥 자고 말았습니다, 선생님. 그만 물어보세요. 알았어. 자, 좋아요. 수업 시작하자고. 예. 자, 수업 시작하겠어요. 자, 숙제 검사를 해야지. 아, 숙제 검사를 내가 시작... 선생님, 죄송합니다. 그만! 숙제를 못해왔습니다, 선생님. 아니, 숙제를 또 왜 못해온 거야? 어제 친구들과 밤새도록 당구를 치느냐고. 그만! 피로가 쌓여! 정말 일어나기도 힘들었을 텐데. 저 같은 학생은 당장 죽어야 됩니다, 선생님. 아니야, 아니야. 지금이라도 깨닫고 있는 자네 모습이 너무나 자랑스럽네. 이런 자네를 대비해서 내가 자네 숙제를 미리 해왔어. 이거 보게, 이거 봐. 이수근 33번 맞지? 예, 맞습니다. 어서 밖에. 감사합니다, 선생님. 자, 숙제 검사를 하겠어요. 숙제 여기 있습니다, 선생님. 정말 대단한 건 숙제네요. 아니, 정말 놀라워. 박준영 씨 사람 웃기다가 못해 이젠 울리기까지 하네요. 개그제이 특공대 다음 소식입니다. 1년 365일 동안 서커스만 하면서 살아간 사람들이 있다고 해서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여러분은 믿겨지십니까? 그 평생 동안 서커스만 하면서 살아간 사람들을 개그제이 특공대가 다음 주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